여덟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괴물이 왔어요.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셨나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동화를 들려주세요. 드르렁 드르렁 쿡 부, 집안이 흔들흔들. 우리 집에 괴물이 왔나 봐요. 틀림없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괴상한 소리를 내겠어요?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니 어쩌면 이상도 하지. 괴물이 우리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지 뭐예요? 구당! 소파가 들렸다가 놓이고 왈캉달캉! 싱크대에서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고 휙! 아빠 와이셔츠가 세탁기 앞으로 날아가고. 우리 집에 괴물이 왔나 봐요. 틀림없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있겠어요? 살짝 엿보니 어쩌면 이상도 하지. 괴물이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지 뭐예요? 꼼짝 마라! 나는 괴물을 잡으러 뛰어나갔어요. 보자기 망토를 뒤집어 쓰고 칼을 휘두르며 아주 용감하게 괴물한테 덤볐지요. 이런 괴물 같은 녀석, 왜 말썽이야? 빨리 방에 들어가! 난 내 방으로 도망쳤어요. 아무래도 괴물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좀 일어나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낮잠 자는 날이에요? 아, 왜 그래? 그럼 뭐 하는 날이야? 네, 참 기가 막혀서.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괴물끼리 싸울 때는 난 내 방에서 조용히 있어야 돼요. 괴물들이 사라지고 아빠가 엄마랑 놀러 가자고 부르실 때까지. 왜 그런지 일요일이면 가끔 우리 집에 괴물이 온다니까요.